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자, 6평에 대한 총평을 부제 수능의 씨앗을 찾아라. 자, 수능의 씨앗을 찾아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선생님이 평가원 6평, 9평 끝나면 6평과 9평은 그해 수능에 대한 강력한 힌트를 주는 시험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적중률이 높은 30문항을 풀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는 딱 6, 9두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 30문항, 전문항에 대해서 수능에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이 문항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수능의 씨앗을 찾는 총평을 해왔습니다. 올해도 역시 여러분들에게 1번부터 30번까지 각 문항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주제, 출제 의도, 그리고 수능이 어떤 식으로 출제될 수 있을지를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 1번이 지수 법칙이죠. 지수와 로그의 마지막 단원에 아니 수투의 마지막 단원에 지수와 로그가 있는데 사실 거기에서 수에 대한 새로운 표현으로 배우는 게 거듭제곱근 지수 로그인데 거듭제곱근이 지수에게 먹힌 거죠. 지수가 실수로 확장되면서 거듭제곱근은 이제 나에게 없다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단원명도 거듭제곱근과 지수와 로그가 아니라 지수와 로그잖아. 그죠? 그래서 거듭제곱근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떤 문제에서든 빨리 지수로 바꾼다. 지수가 실수까지 확장됐으니까 거듭제곱근은 지수의 유리수 자리로 빨리 올라가 버려라. 라는 게 출제 의도야. 그죠? 그래서 1번에 지수 법칙이 나왔고 이번 문제는 극한값의 기본 성질이 출제 의도인데 저걸 보는 순간 우리는 그냥 2분의 3 하고 답을 내버리지만 실제 이것이 수리 논술이라면 바로 2분의 3이라고 했을 때 감점의 요소가 들어있다는 거죠. 정확히 분모 분자의 모든 항들을 수렴 결정된 수열들로 바꿔주는 분모 분자의 n제곱을 나누는 작업을 반드시 보여줘야 되는 극한값의 기본 성질이 출제 의도였다라는 거. 근데 우린 그냥 2분의 3이죠. 어쨌든. 자, 3번 보시면, 아, 네, 7이고. 네. 그리고 합성함수를 아느냐라는 거죠. 자, 5번 보면 우리가 집합으로 수투를 시작해서 내가 가지고 놓을 수의 바운더리, 바운더리, 바운더리. 내가 요 안에서 갖고 놀 거야 라고 하는 사고의 틀을 배우는 게 집합이라면 그러니까 오버하지도 말고 그 안에서 빼먹지도 마 라는 게 집합 단원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면 그 다음에 나오는 명제는 문제를 풀어가는 혹은 논리를 이어가는 가장 시작점인 거죠. 이 뭐뭐이면 뭐뭐이다, 이거이면 이거이다, 옳은 논리로 끌고 가야 정답이 나오기 때문에 명제 단원의 출제 의도는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해. 참 거짓 판단에 있다는 거죠. 참 거짓 판단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 그래서 P이면 Q이다. 우리에게 모든 명제의 참 거짓을 다 판단해. 이렇게 나오진 않죠. 어떤 명제에? 조건과 결론으로 연결된 명제에 대한 참 거짓만 판단하면 된다. 그래서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도록 그 말은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가 앞에서 뒤로 들어가도록 또는 앞에서 뒤로 들어가는 게 판단하기 힘들어? 그러면 대우증명법. Not Q이면 Not P이다로 진리집합 포함 관계를 확인할 수도 있고 그것도 힘들다? 그럼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이런 것들도 참에 해당한다. 이 모든 명제에서 배운 어휘들은 전부 참, 거짓을 판단하기 위한 것들이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야 명제 단원이 무섭지 않겠죠? 자, 그 다음. 이건 참인 명제에 대해서 나한테 묻는 건데요. f 프라임 x가 x는 1에서 극소이다. 극값을 가지면 미분계수가 0이야. 이건 참인데 미분계수가 0이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극값을 가지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근데 어쨌든 극소일 때라고 물었으니까 미분계수가 0이다를 사용하면 되고 시그마의 성질이죠. 시그마라는 기호를 배웠으면 시그마가 합차, 곱, 나눗셈이라는 사칙 연산에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너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시그마가 차에 대해서 분배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아는 시그마 AK제곱, 시그마 AK를 계산한다. 아, 이 문제가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1번에서 5번까지 보기에 1, 3, 5, 7, 9 출제 의도가 3을 아냐? 이렇게 물은 것 같죠? 당연히 3 외에는 답이 될 수가 없는데 이건 그냥 3이죠. 해도 해도 너무한다라고 싶은 문제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너무했던 거야. 그동안 저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보기 속에 플러스 3, 마이너스 3이 있으면 그게 그렇게 정답률을 떨군단 말이죠. 수없이 얘기해도 저게 플러스 3인지 마이너스 3인지 헷갈리니까 여기서 정답률이 흔들리는 것을 아예 잡기 위해서 그냥 3만. 그죠? 그래서 이건 그냥 3이죠. 그래서
자, 유리함수가 주어졌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점근선이고 x는 1, y는 3 바로 보이는 거죠. 점근선, 유리함수, 점근선이 유리함수의 위치를 결정하고 대칭성을 결정하고 점근선이 모든 것의 시작이며 그놈이 전부다라는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 기하적으로 쫓아가서 극한값을 찾아낼 수 있냐라는 거지. 1의 왼쪽으로 갈 때 밑에서 올라가고 2의 오른쪽으로 가면 위에서 내려오는데 밑에서 올라가든 위에서 내려오든 리밋이라는 말의 뜻은 목표값을 말해. 그러니까 올라가도 목표는 1, 내려와도 목표는 2 해서 목표값을 기하적으로 찾아낸다. 됐죠? 수렴하도록이라는 말을 보고 5분의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범위 안에 x를 찾았을 텐데 당연히 머릿속에 잠깐 x가 0일 땐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게 수렴 범위 안에 어차피 들어있고 또 보기 속에 10이라는 게 하나 있었으면 틀릴만 했을 텐데 또 너무 문과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헷갈릴 수 있었을 텐데 10이 없다. 그죠? 아주 자비롭게 보기가 잘 구성되어 있다. 자, 이건 확률이 차집합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배되냐라는 거죠. A 빼기 B인데 PA 빼기 PB가 아니라 차집합이라고 하는 건 A 중에 있는 B를 빼라이기 때문에 PA 빼기 P A 교 B라서 위에 있는 두 숫자를 그냥 빼주면 답이 되겠죠. 차집합에 대한 확률이 출제 의도지. 합집합에 대한 확률이 덧셈 정리고 교집합에 대한 확률이 곱셈 정리인데 차집합에 대한 확률은 A 중에 있는 B를 뺀다라고 하는 집합의 관점이 많이 접목된 거죠. 자, 기울기 X증가량 분의 Y증가량. 표만 딱 봤던 사람들이 당황스러웠어요 라고 하는 말을 했던 이유는 여기도 고양이 강아지, 여기도 고양이 강아지니까 이게 뭐지?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잘 읽어보면 고양이로 인식된 것들 중에 그 조건 확률이죠. 그게 전체야. 그 중에서 진짜 고양이였을 확률이니까 32 더하기 4 중에 32를 올려라 라는 거죠. 제한을 주는 거지 분모에 들어가는 게 전사건인데 이 전사건에 대해 조건이 붙어있다. 그게 조건부 확률이다 라는 거죠. 오케이. 자, 15번은 문제가 별표예요. 앞에 있는 조건이 좀 쉽게 주어지긴 했지만 15번스럽게 쉽게 주어지긴 했지만 나한테 준 조건과 나에게 원하는 것의 연결을 잘 보면 A1, A3, A1, A2, A3, A4, A5, A6 6개의 합이 15인데 그 중에 A1, A3, A5 하나하나하나를 중간에서 빼내서 3개 더한 게 얼마야? 그 말은 A2, A4, A6은 그들에게 R만 싹 곱하면 나오는 거라 이 문제는 반드시 선생님 해설을 들어봐야 되겠다. 등비수열의 관점에서 문제를 풀게 하는 등비수열이 출제 의도인 것 같지만 사실은 수학적 언어와의 소통이야. 수능을 출제할 때 수학적 언어에 대한 이해가 가능한지를 체크해야 된다라는 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조건에서 준 것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 그 사이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가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유독 등차등비 가지고는 이런 짓을 많이 해요. 조건에서 준 걸 받아서 네가 원하는 걸 구하기 위해 중간을 어떻게 연결하는 게 가장 현명한가. 이건 등비수열의 특징이 있어. A1, A3, A5 세 개에다가 R만 곱하면 A2, A4, A6이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값을 K라고 하면 K 더하기 KR이 뭐가 되는? 15가 되는. 뭐 이렇게 연결되는 반드시 해설을 확인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이게 조금 더 까다롭게 조건이 달라져서 19번까지 넘어갔겠다. 17? 뭐 이 정도로 움직일 수 있죠. 자, 조금 당황했던 이게 두 번 미분해야 되는 위치 함수를 속도 함수로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 속도의 가감을 주는 게 그게 변화율이니까 그죠? 그래서 한 번 더 미분해서 쉽게 풀었을 거고 이 문제 가장 중요한 핵심, 이 문제 중요한 문제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말은 주어진 식이 항등식이란 뜻이다. 항등식이 주어진다 이 말은 x자리에 뭘 집어넣어도 저 식은 성립된다. 방정식이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미확정 개수가 두 개면 x자리에 두 개의 값을 집어넣어서 조건 두 개 뽑아내라. 미확정 개수가 세 개면 x자리에 세 값을 집어넣어서 조건 세 개 뽑아라. 네가 100개를 원하면 100개. 항등식이란 그런 것이다. 원하는 대로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항등식이 주어지면 하나만 딱 주는 거죠. 항등식이라는 걸 체크하는 것과 그러지 않는 것에는 무지 중요한 차이가 있죠. 이건 항등식은 정말 어려운 30번에도 많이 들어가는 말이잖아.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런 말, 그죠? 그래서 항등식이 나왔을 때는 개수비교법 또는 수치대입법 뭐 이렇게 수원에서 배웠죠. 항등식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해. 저 말을 놓치지 않는 것. 얘는 수능에 나왔던 등비급수 그림하고 굉장히 닮았죠. 첫 항은 구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항을 구하기 위해서 직각삼각형이 나한테 주어질 때 나오는 포인트가 일단은 특수가
2대 1이니까 그죠? 30도라는 특수각 또는 닮은 비 또는 피타고라스 이 정도가 다죠. 특수각 30도에 대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첫 항 구하기 쉬울 거고 30도가 나왔으면 당연히 30도에 대한 길이 비가 나오겠죠. 공비를 구할 때에는 1의 대응변인 A를 찾아내고 그 A를 찾아내면 그게 바로 닮은 비가 되고 제곱해주면 A값의 제곱이 넓이 비가 된다. 그게 공비다라고 가면 되겠죠. 비교적 쉬웠고 자 19번 보시면 이 문제는 수능에 나왔던 4점짜리 문제를 거의 그대로 그리고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랑 싹 접목을 굉장히 잘 시킨 문제 같아요. A, B, C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A와 B와 C라고 하는 세 개의 문자가 부등식 속에 들어있다. 이건 함수의 개수처럼 받아들이면 된다. 오케이. 그래서 수없이 많은 기출 문제가 A와 B-E와 C를 1, 2, 3, 4, 5, 6이라는 6개의 숫자에 대응시키려고 하는 거다. 오케이. 그러면 얘가 제한이 있으니까 2, 3, 4, 3개의 케이스로 나눠지고 2로 갈 때, 3으로 갈 때, 4로 갈 때 A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와 B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하나씩 달라지잖아. 이 경우의 수의 출제 의도는 세지 마, 개념으로 풀어. 이거기 때문에 평가 문제는 절대 세지 않는다. 동등하면 곱하고 선생님이 강의 속에서 굉장히 강조하죠. 기출 백선에서도 동등하면 곱하고 중복이면 나누고 동등하지 않으면 분류해서 더해주고 분류가 너무 많아. 그러면 6건을 구해서 빼주면 된다.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를 얼마나 근본적으로 잘 사용하느냐가 경우의 수의 관건이다 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 금방 케이스 나눠서 깨끗하게 풀 수 있다. 지금 이 총평을 듣고 그냥 이렇게 뭐 하고 들으면 돼요. 듣고 나서 반드시 전문항 해설을 통해서 한 문제 한 문제의 풀이까지 확인을 하시고 이번 이 30문항에서 수능이 만들어진다라는 믿음으로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로 열심히 해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래요. 자, 20번 문제는 별표야. 이유는 문이과 공통 자리에 공통 문제가 공통 주제 문제가 토시 하나 바뀌지 않고 숫자 하나 바뀌지 않고 문자 하나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똑같이 나온 적은 없어. 이 문과 20번과 이과 20번 자리는 난이도가 다른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똑같이 나왔어. 그 말은 이 문제는 정말 어디를 건드리기도 힘들 정도로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 정제되고 정제된 아 얘는 좀 건드릴 수가 없어. 난이도 차이가 있더라도 그 자리가 그래도 그냥 이 문제를 내 라고 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20번 문제는 어떤 마인드로 봐야 되냐면 배워야 돼. 2A, 2B, CD 합이 2N이야. 이 말은 2A, 2B가 짝이고 2N도 짝이면 C 플러스 D는 짝일 수밖에 없어. 이게 만약에 27번이나 28번 자리에 수능에서 나타났을 때 이 박스에서 가르쳐준 대로 우리는 풀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문제인 거야. 아 그러니까 CD가 짝짝이거나 CD가 홀홀이다라는 여기까지 문제를 풀어내는 과정을 나한테 가르쳐주는 거야. 그걸 배우는 거에 큰 의미를 일단 두시고 그 다음은 박스 채우기로 이거는 해설을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21번. 21번 문제가 가장 개념적인 문제였죠. 30번보다 훨씬 개념적인 문제였죠. 30번은 사실은 30번도 아주 개념적인 문제인데 이건 어떤 개념을 건드릴지 판단을 못했을 수도 있을 거야. 근데 어쨌든 21번은 딱 보는 순간 fx가 3차 함수야. 3차 함수 어디서 봤어? 3차 함수를 어디서 봤죠? 미적 원에서 도함수 활용해서 그래프 그리기에서 나온 게 3차 함수야. 1학년 때 선행하면서 가끔 3차 함수 본 사람 있죠? 그게 문제야. 3차 함수는 도함수가 없으면 그릴 수가 없는 함수야. 교과 과정에서. 그러니까 3차 함수가 주어진 순간 f 프라임이 뭔데? 이렇게 접근을 해야 돼. f 프라임을 찾아야 돼. 당연히 이게 2차 함수의 선대칭 뭐 2차 함수가 모든 거의 키야. 그래서 f 프라임을 찾았더니 2차 함수를 분석할 수가 없어. 2차 함수에 a, b라는 미정계수가 막 붙어 있는 거지. 야, AB에 대한 조건을 줘야 되는데 하고 가나를 보면 이게 사실은 AB에 대한 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F에 대한 함수값의 범위를 준 것 같지만 F 프라임을 판단하기 위해 도함수에 활용해서 3차 함수를 그렸다는 걸 잊으면 안 돼. F 프라임의 즉 도함수의 2차의 미정계수를 판단하기 위해 AB의 범위를 가나에서 F 함수값의 범위로 줬을 뿐이야. 그러니까 F 자리에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여기 이제 X는 없어지는 거잖아. AB에 대한 부등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해설은 반드시 선생님이 하는 걸 한번 보세요. AB 범위를 잘 찾았어도 니은을 틀렸다, 맞았다 한 사람 많잖아. 부등호, 부호 따지다가 실수 많이 했죠. AB가 상수 범위, 실수 범위에 있으면 실수는 우리에게 쉽지 않은 수야. 자연수 몇 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칫하면 부호가 반대로 나올 수 있다고. 특히 AB가 값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범위로
등호도 없는 범위로 주어졌기 때문에 더더욱 판단의 실수가 있을 수 있었다. 그래서 A축, B축에 부등식 영역으로 A, B가 존재하는 영역을 색칠을 해놓으면 기역리언 같은 지문이 100개가 나온다 하더라도 쉽게 해결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건 반드시 전문화 해설을 보시고 우리가 이 21번에 주목해야 되는 건 디귿의 표현인데 점대칭 함수에서 점대칭 점 두 점에서의 미분계수는 같아 라고 점대칭의 성질을 가장 엣지 있게 물어본 것 같아요. 이 발문이 평가원에서는 저런 식으로 점대칭 함수에 대해서 묻는 건 처음이야. 이과에도 없었어. 너무 멋있는 디귿 지문까지 완벽하게 전문학 해설을 보시고 이해를 해야 되겠다. 자, 그리고 이게 이과는 객관식 1번이고요. 문과는 주관식 1번이에요. 그럼 그 정도의 어떤 난이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 다 했을 거고 이건 A5에서 A10까지 A10에서 A15까지 등차수열 가지고 다섯 개씩 건너뛰어도 등차수열이야 라는 출제 의도를 보여주고 있죠. 등차 등비를 가지고는 조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풀이가 달라지는 문제가 잘 나온다는 거지. 자연수 11은 너무 커. 저걸 그냥 분할해 라고 하는 건 나올 수가 없어. 그러면 P의 성질을 쓰게 되거든. P의 성질을 썼을 때 더 빨리 풀리는 문제는 평가원에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오케이. 3개 자연수 3이 2개 이상 포함되도록 해서 3, 2개 꽂아놓고 그 다음 분할하면 아 근데 이것도 틀린 사람이 있긴 하더라고요. 이항정리. 너무 쉬운 거죠? 여기 분배 법칙. 교집합이 합집합에 대해서 분배된다. 당연하지. 그런데 집합에서는 사실 합집합도 교집합에 대해서 분배될 수 있다. 그게 굉장히 실수의 연산 가능. 합집합은 실수의 더하기, 교집합은 실수의 곱하기에 대응되는 연산이잖아. 그러니까 분배 법칙의 특이성은 교집합이 합집합에 분배되는 게 아니라 합집합이 교집합에 분배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거꾸로 나왔으면 훨씬 더 엣지 있는 분배 법칙이 될 뻔했다라는 거. 자, 그 다음 28번 보시면 연속 단원에서 출제된 개념 중에 연속의 기본 성질. 연속의 기본 성질은 우리에게 29번, 30번 자리에 주어질 수 있는 너무 중요한 개념인 거죠. 단원 간 출제 비율은 지켜야 되고 연속 단원을 들여다봐. 여러분들이 출제하기 위한 출제위원들 관점으로 봐. 그 안에 개념은 연속의 기본 성질밖에 없어. 연속의 기본 성질, 즉 연속이고 연속인 두 함수를 합차, 곰, 나눗셈으로 연결한 함수는 연속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 이 분자 x가 연속이고 분모가 예를 들어 x제곱 플러스 1 이런 연속인 함수야? 그러면 두 함수를 나눈 함수는 그릴 수 없어도 저 함수를 분석할 수 없어도 연속의 기본 성질에 의해 연속이야. 단 분모가 0이면 안 되는데 이런 식의 함수가 들어가 있었으면 0이 될 수가 없지만 x는 1, x는 2에서 불연속이야? 분모가 2차 함수라 연속 함수인데 두 지점에서 불연속이야? 아, 그 2차 함수가 그 두 지점에서 함수값 0이 되는구나 라고 결론 내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fx 함수가 나왔을 거고 연속의 기본 성질이 출제 의도라는 게 중요하다. 자, 29번이 무니까 모두가 주목해야 되는 29번 문제 너무 중요해요. 근데 어쨌든 fx의 뭐 기울기가 다 숨겨져 있죠? 그런데 연속이다. 1에서 만나지. 역함수를 갖는다. 증가, 증가로 이어지든지 감소, 감소로 이어져라. 그런데 증가하는 함수가 1차와 2차니까 y는 x랑 3점에서 만날 수 없다는 게 확인이 되고 그러면 감소 함수가 자기 자신과 역함수가 3점에서 만난다는 건데 감소 함수는 y는 x랑은 한 점에서밖에 못 만나니까 나머지 두 점이 자기 자신이 대칭돼서 만나는 점이라는 거지. y는 x 가 아닌 곳에서 fx와 f 역함수가 서로 만날 수 있어. 단 그러려면 감소함수여야 돼. 그리고 그들은 둘, 둘 세트로 이렇게 만나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총 3개 중에 가운데 하나는 y는 x 위에 있고 나머지 두 개는 대칭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 문제에 이것도 약간 특이하게 나온 거죠. 근데 우리가 수트에서 유리함수, 무리함수 하면서 아마 선생님이랑 SNS에서 이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야. 자기 자신이 아니어도 만난, 자기 자신, 뭐라고요? Y는 X 위에 있는 점이 아니어도 F와 F 역함수가 만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자, 어쨌든 이게 나올 거다 했는데 정말 29번에 나왔죠. 자, 30번 문제는 그 시작점을 정말 잘 잡아야 되는 게 30번 문제가 별로 어렵지 않았어, 그죠? 그러니까 4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하는데 포인트만 잡아볼게요. 5 이하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라고 주어져 있어. 즉 f 안에 들어가는 정의역은 자연수밖에는 없어 라는 것을 앞에서 가르쳐주고 있잖아. 근데 우리가 수트 수열 배울 때 우리가 배운 가장 중요한 명제는 수열은 뭐다? 함수다. 수열은 함수다. 단 정의역이 뭐이면? 자연수면. 아, 그러니까 거꾸로 함수를 줬는데 정의역이 자연수야. 그럼 이건 수열이란 뜻이잖아.
앞에서 정의역이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아 이건 수열 문제야. 사찰을 뒤집어 쓴 수열 문제라고. 그러면 우리가 수열해서 이거를 F1, F2, F3 막 이렇게 더하기로 펼치는데 F1이 F1 더하기 F2, F1 더하기 F2가 F2 곱하기 F3, F1, F2, F3 더한 게 F3 곱하기 F4 이렇게 하는데 과연 그게 맞는 접근이냐 이거죠. 자연수인데 우리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런 조건을 받았을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가 N의 N 플러스 1이다. 이게 정확히 수열이면 이런 조건 받았을 때 이걸 이렇게 써요. A1은 1 곱하기 2, A1 더하기 A2는 2 곱하기 3,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은 3 곱하기 4 이렇게 안 쓰잖아. 이걸 받는 순간 우리는 아 SN으로부터 AN 뽑으라는 거구나 라고 인지를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가조건을 보는 순간 수열이야 FK는. 그러니까 AN이라고 하는 FN 이라는 일반항은 SN-SN-1이니까 FN에 F의 N 플러스 1 빼기 F의 N-1에 그리고 FN 이게 SN이고 이게 SN-1인데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출발해야 된다는 거지. 수학적 언어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죠. 자연수다 라고 주는 순간 아 수열이네 수열이면 나한테 준 게 SN이네 합과 일반항의 관계를 이용해서 시작점이 다르면 이런 문제에서는 한 스텝의 길이가 조금씩 조금씩 줄어드는 게 30번은 굉장히 스스로 논리적으로 정리하기도 편하고 문제를 풀면서 아 이 길이 맞다라고 확신하기도 좋죠. 그리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FN을 묶어내고 인수분해 관점에서 비교해 나갔을 때 나 조건까지 띄우면 이번에 한 수강생이 선생님한테 아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선생님이 시험을 보고 있는데 수학적 언어와의 소통을 해! 라는 말이 들렸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아 수열이구나. 이거를 정확히 이렇게 풀었더라고요. 그리고 두 개 차이 나니까 나 조건에서 두 개 차이 나는 기울기는 음이다라고 줘서 아 이거 끝났다 풀린다 하고는 30번을 풀고 물론 21번을 틀렸던데 하여튼 그렇게 풀었더라고. 수학적 언어와의 소통을 하면 문제 풀이가 내가 끌고 리드해서 간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서른 문제를 선생님이 예상했던 시간보다 한 두 배로 걸렸는데 열심히 총평을 했는데 이거 잘 보시고 한 문제 한 문제에서 우리가 이 선생님이 한 문제에서 떠들었던 말들을 다 소중히 여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번 문제 서른 문제를 여러분들이 느꼈겠지만 30번이 극악 난이도가 아니었잖아. 그죠? 그리고 오답률이 30번이 엄청 높고 나머지가 낮고 뭐 27 플러스 3 기조 이런 게 아니네 라는 느낌을 좀 받았을 거야. 오답률이 약간 골고루 분배되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거라고요. 구평도 그럴 거고 수능도 그럴 것 같아. 그럴 거야 라고 선생님 말을 믿어보세요. 6평도 9평도 수능도 여러분들에게 원래 수능은 30문항이었고 1번에서 30번까지 모두 정확한 정의와 개념으로 접근하면 사실 어디에서 어려운 문제가 걸릴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수능처럼 예전에 그 수능처럼 꼭 30번 못 풀고 21번 제껴놓고 뭐 이런 난이도가 아니라 모두 똑바로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앞에 것도 쉽지 않고 뒤에 것도 그다지 어렵지 않은 그런 오답률이 조금 더 분배가 된 그런 시험이 9평 수능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평가원에서 이렇게 정답률을 예측하지 못할 수는 없어. 이건 의도된 정답률이야. 30번이 이제 예전처럼 극악으로 어렵게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힌트를 여러분들에게 준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0점을 목표로 공부하는 오르세 수강생들은 훨씬 더 힘을 내시고 그리고 선생님이 커리큘럼이 지금 이후 커리가 없는 관계로 Q&A에 질문도 올라오고 또 온라인에 선생님이 얼굴도 잘 안 비치니까 뭐 이렇게 혼자 공부하기 힘든 거를 이렇게 글들을 보면서 마음 한켠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여러분들을 뭐 신경을 안 쓰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올해 선생님이 여러 가지 사정상 스케줄이 현장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뭐 의도한 건가? 뭐 굳이 나쁜 의도는 없었다는 거죠. 이런 뭐 내려놓고 신경 쓰지 않고 뭐 이런 건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사정상 이렇게 되었음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양해해 주길 바라고 근데 어쨌든 선생님 수업을 듣고 열심히 쫓아오고 있는 온라인 수강생들을 생각을 하면
이 스케줄 속에서도 굉장히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이후 커리큘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매일매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총평을 알려주고, 우리 개념 에센스가 작년 대비 굉장히 난이도가 있고, 그 개념 에센스가 지금 이런 난이도의 서론 문제는 반드시 커버한다라고 확신하면서 만들었고, 아마 이번 시험을 본 학생들은 그걸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에센스를 현장 학생들도 계속해서 복습을 하는데, 이번에는 모의고사 있던 난이도 있는 문제들까지 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에센스를 계속해서 복습을 하면서 선생님을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이후에 커리큘럼이 고민이 정리가 되는 대로 캐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언제나 응원하고 있고 아마 선배들한테 들었으면 알겠지만 선생님이 굉장히 온라인 학생들과 소통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 그대로 언제나 응원하고 있고 선생님 강의 열심히 듣고 있는 것을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후 커리큘럼 고민해서 다시 캐스트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6평으로부터 다시 출발하고 힘을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